근데 실제로 사무라이들이요, 일본이 그렇게 치고 나온 힘이요, 선에서 얻어요, 선. 당시 최고의 그 유신을 일으킨 무사들이 다 검도 도장 출신들이고요. 그러니까 검도 도장에서 뭐 배우느냐? 반은 검술, 반은 참선이에요. 계속 이렇게 정신력 기르고 계속 실제로 육체적인 힘과 기술과 정신력을 계속 훈련하고 검도 도장 중심으로 당시 사상이 정보가 그리 돌아요. 거기 가야 정보를 들어요. 새 정보. 미국이 어쩐다더라, 뭐 러시아가 어쩐다더라, 한국이 먹을 만하다더라, 막 이런 정보가 거기서 돌아요. 정보 없고, 그러니까 지덕체를 다 거기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칼을 쓸줄 아니까 계속 혁명 일으켜서 막 엄청 죽어요. 엄청 죽고 그피 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것도 해서 또 못된 짓 많이 하고 다녔지만 어디든 이게 예를 하나 든 거고요. 어느 문명이건 로마가 클 때도 보면요. 양심적인 리더들이 등장하고 정신수양, 육체훈련 다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뭔가 힘이 좀 갖춰져야 그 문명이 흥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흥한다는 예언은 계속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정신수양하고 있고 실력을 키우고 있고 그럼 세계 정세에 대해서 또 바른 안목을 가지고 올바른 꿈을 꾸고 있나 이런 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 이거죠.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등장하나. 그리고 한 나라가 흥할 때는요 반드시 그 문화계까지 다 인재들이 나옵니다. 소설가도 훌륭한 사람 나와요. 뭐 작가, 뭐 군인 중에서도 아무튼 인재들이 다 고루 태어나요 모든 분야에.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그러고 있나? 보면서 인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영 팀플레이가 안 되죠. 영 협업이 안 돼요. 정부 나서면 다 쪼개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민간이 잘하던 거 정부 나서면 다 죽여버려. 저희는 그래서 홍익학당에 혹시 정부가 돕겠다 그러면 반대할 겁니다. 바로 작살낼 거예요, 아마. 재미 하나도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홍익학당 직원들 다뭐 하고 있냐면 서류 만드는 일만 하고 있을 거예요. 정부에 돈 타다 쓰고 이제 서류 만드는 일. 그러다 다 죽어요, 벤처들이. 사기꾼 벤처들. 또그돈 정부 돈 뜯어먹겠다고 사기치는 벤처들. 정부만, 뭐냐면 장부만 만드는 벤처들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창의적인. 우리나라가 안 되는 데는요, 머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머리를 양심으로 못 써요. 그래도요, 다 양심, 그래도 우국충정 있고, 양심 있고, 나보다 남 귀한 줄 알고, 인류 귀한 줄 알고 할때 문명이 일어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고생해서. 누리는 건 욕심꾼들이 누리더라도요, 일본도 그렇고요, 다 나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목숨 걸어서 그피 위에 새 문명이 서요. 물론 문명이 들어서면서부터 또 욕심꾼들이 들어서서 또 망쳐요. 되게 인류 역사가 그런데 그래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육바라밀 전문가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절대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바 문화를 그렇게 경계하는 이유가요 저기서 좋은 게 나온 적이 없어요. 바 문화에서 진짜 그 양심을 걸고 뭐든지 할수 있는 인재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나와줄 때 저도 희망이 될것 같아요. 봄이 이제 완연히 오는구나 하는 그 희망은요, 그걸 봐야 제가 안심하지, 지금은 산발적이에요. 산발적이고, 나라가 또다 죽여놔요. 김연아 하나 혼자 피워요. 그쵸? 어렵게 피워요. 나라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라는 어쩌죠? 그런 데 가서 또 뒤통수 쳐요.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어디서 개나리 하나 발견되면 가서 밟습니다. 삥 뜯고 밟고. 이 나라 수준 아시겠죠? 안 되는 거. 그런데 안타까운 거죠. 그럼 나라 탓하지 말자는 게 저는 뭐냐면요. 메이지 유신 같은 거 하나 봐도요. 일본 정부가 날마다 잡아 죽일 때도 끝없이 일어나서 결국 무너뜨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부가 어떻게 나오건 나는 내 양심 가지고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믿으면 최선을 다하는 그 시민들이 등장할 때 혁명은 일어납니다. 저는 계속 부추겨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 자명하세요? 이래도 찜찜하지 않으세요? 빠 계속 하실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우상숭배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답이 안 납니다. 메이지 유신 보면 군국주의로 그 다른 나라 아시아 전체 괴롭히고 좋은 일도 아니었지만 그런 거 하나 하는데도요, 엄청 공들여서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메이지 유신을 막 대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도요,
우리 조선 말에 정신 잃고 있을 때그 사람들 준비해가지고 아시아로 쳐들어왔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막으려고, 우리는 쳐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그런 놈들이 그렇게 쳐들어올 준비할 때 막을 준비 깨워서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준비하자 이거죠. 지금 이번 저는 오히려 걔네들이 뭔가 큰일 한다고, 이 세계를 위해 큰일 한다고 했는데 아시아나 서양이나 전 세계를 위해 좋은 일 한 거 별거 없어요. 맨 노예 사냥이나 하고 가서 인디언 죽이고 그러지 말고 양심 문명으로 한번 일어서서 전 세계를 타오르게 할 만한 양심 콘텐츠로 세계인들을 한번 선도해 볼 큰 꿈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실 의향 없냐는 거죠. 어차피 취업도 안 되는데. 어차피 취업도 안 되는데 해보실 요량 없어요? 그거 계속 게임만 하지 마시고 인생 게임 한번 제대로 해서 레벨 올리시고 한 1급 일단 따놓으시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멘토링 하실 생각 없냐는 거죠. 전 세계 가서 양심 노트 지도하고 양심 그 전도사가 돼가지고 활동하시면서 세계 인류도 이롭게 한다는 그 큰 보람 가지고 일하실 분들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하실 분들. 보살에 제가 바로 직업 드린다니까요. 보살. 사도. 난 사도 받으려면 사도 하세요. 보살 하시든가. 딱 해서 자부심 가지고 매일 뭐 하실 거예요? 딱히 하실 일도 없잖아요. 그럼 매일 몰라 괜찮아 하시고 양심 분석하시고. 그래서 저기 집에서 저 부모님 눈치라도 덜 거기 보이게 열심히 깨워서 살아가시면서 인류를 위해 큰 일을 하시라는 거죠, 저는. 역대 그 최고 우리 백수도의 선배들이신 4대 성인들을 배워서 큰 일. 그분들이 취업하셨으면 그런 큰 일을 못 하셨습니다.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 큰 일을 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보살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희소식이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백수들이 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지들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 백수로서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인류를 위해 활약해 주시기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향후 이제 곧 백수로 다 진입해요. 웬만한 분들 인공지능한테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오실 거니까 변호사, 의사도 상당수 인공지능한테 자리 뺏길 겁니다. 전 정치인들을 많이 인공지능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저 국회 우리가 왜 세금 내고 쟤들한테 저런 소리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민중에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민중의 갑을 뽑아놓은 줄 알아요. 을을 뽑아놓은 건데 국민을 상전으로 하는 을을 뽑았는데 이상하게 뽑을 때는 을을 뽑는데 뽑아놓으면 갑이 되죠. 또 갑질을 해요. 어디 감히 이러면서 눈 부라립니다. 이 양반들이 무섭죠. 쌍욕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쌍욕도 안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제가 그래서 쌍욕할 때는요,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합니다. 오만된 제 정력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적하고 화내고 할 때는요,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근데 저 강 건너에는요, 소시오패스 천재예요. 딱 한 번만 할게요. 다 능지 처참감들입니다. 조선시대면. 진짜로 능지처참감들이에요. 나라돈 가지고 장난치는 자식들은 진짜 쳐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걸 못 해줘요. 개판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아무튼 더러워요. 지금 그런 부분들. 근데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게 국민들은 똑똑해요. 어느 나라보다 머리 좋은 줄 알아요. 우리 민족이 정치 문제만 가면 어느 나라보다 해려 있어요. 신기하죠? 헛똑똑이들이에요. 헛똑똑이들. 잠깐 제가 좀 화를 좀 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품어보려고 욕을 좀 했습니다. 제가 진짜 열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살도에서 볼 때 국민들한테 패끼치는 존재가 되지 말자고 보살을 되잖아요. 제일 패끼치면서 당당하고 갑질하는 존재들을 보면 보살들이 보면 제일 황당하죠. 뭐지 쟤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왜 그 무대가 됐는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저라도 그때 대선 나가보고 한 게요. 안 그런 사람도 하나라도 있다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것뿐이고 여러 목적이 있었지만 그런 목적도 있었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왜 이 똑똑한 양반들이 홍익인간을 국시로 어느 문명보다 앞서서 홍익인간을 주장했던 이 민족의 후손들이 그런 문명의 후손들이 이렇게 험한 일 당하면서 당한다는 의식도 없이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겨우 좀 정신 차리나 했더니 또 빠지를 하고 있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이 깨어날까 봐 겁내하고 내가 믿는 게 깨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그 얼마나 얄팍한 마음이에요. 양심 안에서 깰 거 다 깨고 양심 안에서 자유로워지세요. 깨질 거 있으면 미리 깨지시고 양심 안에서 자유 얻으시는 게 답이에요. 우리 국민은요 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계속 당하고 살 거예요. 양심 각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은요 다른 문명을 대표해서 양심 각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만큼 양심 안에서 더 혹독하게 여러분이 깨지고 양심을 각성하고 하실 그런 그 일이 계속 펼쳐질 거예요 아마. 왜? 하늘이 기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면요 뭐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겁니다만 지금 저도 기대를 하니까 하는 얘기죠. 기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뭔 갈 길이 뭔가 보면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정치인들 욕도 잘 안 해요. 저는 제 페북에 주로 제가 비방하는 사람들 누군가요? 국민이요. 깨어있지 못한 국민을 비방하지 저는 정치인들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 원래 그런 사람들 뽑아놨는데 뽑을 때 몰랐나요? 뽑아놓고 나서 새삼 놀래고 할 정도의 그게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 중에 뽑은 것 뿐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합니다만 국민은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요. 정치인 그 아주 소시오패스 덩어리들더러 깨어나라고 말하는 것보다 국민들더러 지금 깨어나라고 저는 계속해서 국민 비판만 합니다. 빠대지 맙시다. 제가 뭐 정부 비판 저 잘 안 해요. 국민 비판을 하지. 나도 속해 있는 이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진짜 주권자처럼 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는 이 얘기만 계속합니다. 이 얘기를 해도요. 또 우리 정치인 욕하려고 하고 또 저를 욕해요. 답답하죠. 지를 욕한 건데 이 사람들이 뭐야 또 우리 대통령 욕한 거야. 아니 너를 욕한 거야. 아, 답답해서 지금 한 말씀 드린 거예요. 아니 자기를 욕하는데 자꾸 왜 우리 대통령 음해하냐고 뭐라고 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 빠짓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빠짓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인 줄 몰랐나요? 그 사람 역량에 맞게 일하면 돼요. 저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래요. 보살은요 악인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한 정치인들 가지고 국민이 잘 살렸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정치인 자질 가지고 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 이만한 사람 가지고 이만한 사람을 뽑았었는데 뭐 더 얘기를 해봤자 뭐하고 문제는 국민이 각성하면 그 사람들도 잘 쓸 수 있는데 왜 못 쓰냐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더 잘 쓸 수 있는데 왜 빠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못 쓰고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앱등이라고 있었지, 앱등. 애플 등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애플이 서비스도 안 해주고 천대 하는데도 애플 깔까봐, 애플과 나를 통일시하면서 혹시 애플 깔까봐 막 기자 욕하고 삼성 욕하고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을 앱등이라고 그랬죠. 지금 문이죠. 저는 문 뭐라고 부릅니다. 왜? 혹시 우리 대통령한테 위해가 할까봐 막 위한답시고 전체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서비스 더 따낼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 더 따내야 되는데 정부를 팬들이 정부를 압박해서 서비스 더 따내야 되는데 등신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대통령 뭐라 그래? 빠가 돼가지고 그럼 국민한테 바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우린 욕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전체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를 안 주고 혼자 빠놀이 하는 건 저도 거기까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정력도 없고 국민한테 피해 주면서 빠돌이 하는 거는요 두고두고 욕먹을 짓이고 향후에 역사에서도 분명히 욕먹을 겁니다. 중국에서 제일 욕먹는 부류가 있어요. 홍위병들 모태통 빠놀이 한 사람들 중국 문명의 골칫거리예요. 빠짓밖에 배운 게 없어요. 중국 문명의 아주 어둠입니다. 이 양반들이 정부가 부추겨서 빠짓하는데 동원돼서 그 사람들도 희생자죠. 뭘 제대로 배워야 할 때 빠짓만 하고 다닌 거예요. 홍위병 아주 어두운 중국의 흑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박혀요. 그런 짓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리시지 않으면 제가 종교계만 깨어나라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정치계도 깨어나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정치건 종교건 다 국민들이 하는 거지 뭐 따로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깨어나시길 바래서 드리는 말씀. 괜히 열만 받아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아직 2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달려보겠습니다. 보조 진울의 증오 한번 달려볼게요. 재밌거든요. 이걸 오늘 못 해드리고 가면 제가 오늘 찜찜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자, 일주를 찬양하려고, 일주의 경지를 찬양하고 일주의 경지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이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예전에 나눠드린 자료에는 좀 적은데 분량이 더 늘려봤어요. 제가 이번에 새 자료에서는. 보세요. 그러나 해오에서, 해오면은 8급, 7급입니다. 그러니까 참나 체험은 했죠. 그리고 아공, 복공에 대한 자명한 이해는 있어요. 근데 짧아요. 선정이 가시면, 왜냐하면 선정이 가시면 직관도 가시거든요. 그래서 정해상수가 이루어져도요. 8급, 7급은요. 좀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잠깐은 그 직관이 감돌고 처연함, 평온함이 감도는데 그 이제 선정에서 오래 못 머물고 금방 튕기잖아요. 튕기고 나면 이제 개념도 좀 약해지고 직관이 약해지니까 선정이 깨지니까 직관도 약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념도 힘을 잃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오에서는 자신의 무명이 그래도 해오가 대단한 게요. 자신의 무명이 자신의 어두운 그 탐진치의 마음의 근원이 무명은 이제 탐진치의 근원이죠. 이 무명이 본래 신령하고 본래 참되어 노력이 없는 위대한 작용이 항상 그러한 법을 깨달았으니 어떻게 해도 말이 어렵네요. 아무튼 번뇌가 보리인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8급에서 깨치시다라도요. 생각, 감정, 오감이 그대로 참나 작용인 줄 알았죠. 그게 법공이죠. 생각, 감정, 오감 안에 그러면 추잡스러운 작용, 뭐 어둠의 작용도 많겠죠. 탐진치의 작용마저도 참나의 작용이라고 안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어려워요. 무명이 본래 신령하고 본래 참되다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런 어두운 마음도 본래 참나 작용이었네. 노력이 없는 위대한 작용, 참나의 작용이 항상 그러한 법을 깨달았으니 늘 참나의 작용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십신을 닦는 중에 이제 그 공부의 초창기에 믿음의 단계죠. 아까도 말씀 그 바울 글 읽을 때 나왔습니다만 신해 단계예요. 믿고 이해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중에 방편이 되는 직관을 닦아서 방편이 되는 직관은 뭘까요? 이겁니다. 자, 지금 공부 막 시작해서 십신이라는 거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아직 십신의 끝에 일주보살에 도달해요. 참나에 들어앉는 게 일주니까 1급이니까 십신이라는 건 우리 뭐에 해당될까요? 9급에서 2급 과정이죠. 2급에서 이제 1급을 향해 가는 과정. 그게 다 십신 과정이에요. 그래서 십신 초에 해오를 한다는 게 9급에서 8급 갈 때 해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막 시작해서 그 급수 과정이에요. 십신은. 급수 과정을 닦을 때 믿음이 커져간다고 해서 그 믿음과 이해가 깊어져간다고 해서 십신이에요. 그러다가 자명한 참나체험이 탁 들어서면 믿음이 성취돼요. 그래서 일주보살을 신성취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십신이 완성됐다고 해서 신성취 보살 그럽니다. 믿음이 완성됐다. 자, 믿음이 왜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은 아직 개념적 이해예요. 즉, 믿음은 개념적 이해까지도 지금 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 완성된다는 건 개념적 이해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게 성취됐다는 거는 자명한 이해로 바뀐 거죠. 처음에는 믿음의 단계라는 게 글만 봤잖아요. 글로 믿은 거잖아요. 글로 믿고 시작을 했는데 9급에서 글로 믿고 시작했는데 체험적이 돼요. 개념이 체험적이 되더니 나중에 자명해졌어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성취된 겁니다. 믿음이 성취된 일주보살을 가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 전에 닦던
혼으로 닦던, 우리 마음으로 닦던, 아직 영으로 닦는 바람일은 아닌 혼으로 닦는, 우리 에고로 닦는 바람이, 선정과 지혜를 방편이 되는 선정과 지혜 방편지관이라고 합니다. 방편이 되는 지관을 닦다가 자유로이 맡길 수 있는 공부가 이루어진다. 참나를 만나고 났더니 자유롭게 맡길 수가 있어요. 왜? 몰라만 하면, 즉 참나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몰라만 했는데 직관이 따라오고, 직관을 얻으니까 선정이 따라오는, 자명한 이해를 하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을 몰라를 통해 고요하게 했더니 아공복공이 자명해지고, 아공복공을 자명하게 인가했더니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게 정해상수가 되는 거죠. 이게 자유로이 맡기는 공부입니다. 즉 참나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 우리가 자유로이 맡기는 공부라 그래요. 일주보살이 돼서 참나 안에 살아갈 때 보세요. 참나가 본래 고요하니까 늘 선정이요. 참나가 원래 지혜로우니까 늘 지혜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참나가 늘 은은하게 흐르게 됐다. 그러게 되면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해진 이를 발심주, 일주보살이라고 한다. 일주 정도는 돼야 진짜 발심했다라고 한다. 이런 의미로 발심주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 정도 되면 보살 공동체의 당당한 이론이 되신 겁니다.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확고해진 단계입니다. 일주보살은.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면 이제 정토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토를 만든다고 하면서 일주보살 많이 확보를 못했다. 될 일이 없습니다. 그 흔들리는 믿음의 단계 분들이 모이셔서 일이 되질 않아요. 일주보살들이 늘어가야 돼요. 결국에는. 화엄경 범행품에 이르기를 처음 발심할 때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일주에 해당된다. 여기서 처음 발심이라는 건요, 공부 막 시작했을 때가 아니고 진정한 발심이 탁 일어나요. 일주 정도 돼야 성령, 보세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성령 안에 들어앉았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됐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 사람이 품는 소망은 뭐겠어요? 이 사람이 품는 소망이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는 걸 소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완전히 들어앉을 때가 사실은 진정한 발심을 할 때고, 기독교식으로 진정한 소망을 품을 때. 아, 이제 나 이제 이것만 할 거야 라는 소망이 서요. 나 이제 사랑과 지혜 안에서 온전해질 거야. 이런 그 소망이 이때 품어요. 그전엔 어떨까요? 성령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품어요. 그 소망을. 성령의 기운이 안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세속의 욕망으로 돌아와요. 왔다 갔다 하다가 성령의 소망이 확고히 자리 잡을 때, 이걸 발심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보살에서 처음 발심할 때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일주를 말한다. 진정한 발심이 일어나는 곳이자 일주보살이 참나 안에서 진정한 아공복공의 자명한 이해, 지혜를 얻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십주보살에 들어간 뒤에, 여기서 십주보살에 들어갔다는 건 일주보살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주부터 십주의 그 길에 들어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십주의 그런 경지에 들어갔다는 건 일주가 됐다는 거예요. 일단 한 달이 걸친 거죠. 일주보살이 된 뒤에 보광명지로 항상 일주가 되면요, 항상 내 안에 두루 광명한 지혜가 항상 함께 하겠죠. 부처의 보광명지가 내 안에 항상 있으니까 일주가 최고의 깨달음이다. 일주가 일주에서 견성했다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전 어른들이 보광명지로 항상 세간에 처해서, 자, 세간에 처한다는 건 만행을 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경계를 겪으시건 항상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겠죠. 일주만 되면. 일주만 되면 늘 선정이고 늘 지혜니까 무슨 일을 겪건 부처의 안목으로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니까 근기에 따라 두루 대응하여 중생을 교화하되, 늘 육바람을 분석해가면서 중생들을 교화시키되 오염과 집착에 빠지지 않아요. 왜? 선정이 확고하니까. 그러니면 어떻게 돼요? 자비와 지혜가 점점 늘어나겠죠. 비지쌍운. 비지쌍운이란 말도 쓸 수 있겠죠. 비지쌍운이 뭘까요? 자, 정해쌍운이 일주면 비지쌍운이라고도 하겠죠. 자비와 지혜의 쌍운은 뭡니까? 일지죠. 자비가 아까 덕이고 지혜는 해죠. 덕해쌍운이라고도 하고 비지쌍운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지가 점점 밝아지면 육바라밀이 실력이 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덕해 쌍운이 육바라밀을 말한다고요? 정해 쌍운은 육바라밀 중에 선정과 지혜만 말한다면 덕해 쌍운 그러면 육바라밀의 모든 덕목이 다 들어와요. 예, 반야바라밀과 나머지 다섯 바라밀. 그 나머지 다섯 바라밀을 자비라고 받고 반야바라밀을 지혜라고 받으시면 육바라밀이 점점 밝아지고 공행이 점점 증진한다. 육바라밀이 닦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뭔 얘기를 한 겁니까? 아까 우리가 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조스님이. 일주보살만 되면 세간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쵸? 공부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세간에 살아가면서 자동으로 지금 공부가 되겠죠. 늘 오염되지 않고 깨어있으면서 육바라밀을 계속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마침내 보현행, 보현보살의 그런 보살행을 말하는 거예요. 보살도가 자꾸 닦여서 원인이 가득 차서 과보가 마침에 원인이 가득 찬다는 건 계속 좋은 인과가 쌓여서 원인이 쌓여서 올바른 과보가 딱 오면 마침에는 구경각에 도달했다는 건 마치게 된다. 과보가 마침에 과보로 무량한 상호, 부처님이 갖고 있는 32 상호 있죠? 32상, 뭐 80종호라고 그러죠? 부처님만이 갖는, 여러분 지금 절에 가면 불상 생각하시면 돼요. 황금색 몸으로 원만한 덕을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이 있죠? 그게 좋은 상호예요. 부처님의 육신을 불상으로 해놓지 않아요. 육신은 막 이렇게 인도인의 모습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불상은 뭐 알 수 없죠. 포동포동하게 아주 원만하게 황금빛의 모습. 그거는 부처님의 사실은 에너지체, 의성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처님의 인격, 에너지체. 우리가 의성신이라고 하는 혼백을 사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호가 꼭 육체적 상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만한 보신을 얻게 된다. 의성신을 얻게 된다. 무량한 장엄을 얻게 된다. 이것이 등불의 빛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서 항상 시방에 두루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뭔 말이냐면요, 등불의 빛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건요, 본체가 있으면 작용인 거예요.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죠.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성이 있으면 불성이 광명하면요, 우주에 여러분의 천백억 화신이 낮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자동으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보살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주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듯이 우주에 끝없이 나타나면서 보살도를 행하는 불지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위대한 소원과 위대한 지혜의 자유자재한 작용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러분 불성의 위대한 소원이 온 우주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죠. 불성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반에 들어도 사라지지 않고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그 소원과 그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중생을 구제한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불지 얘기는 환상적이죠. 이거는 보조스님이 제가 비판하는 12지 불지의 경지를 묘사해서 그래요. 좀 뭔가 인간성이 없죠. 여기에는 중생성이 없어요. 그냥 불성이 자유자재로 온 우주에 몸을 놔두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십지보살이 아니라 그냥 12지 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을 완전히 초월한 경지. 보조스님은 아무튼 그걸 믿으셨어요. 저랑 다른 게 보조스님이 저는 십지보살을 따른다면 이분은 십지보살은 중생성이 있어서 안 되고 12지 불지에 가서 중생성이 없이 온 우주를 신적인 존재로 구제하는 그런 그 불지를 궁극의 경지로 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게임 안에서 만렙을 목표로 한다면 보조스님이 말하는 이 궁극의 경지는 게임 관리자예요. 게임에 마음대로 황금 갑옷 입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도와주고 사라지는 존재를 말하는 거고 저는 그 안에서 끝없이 게임을 해나가면서 최고의 경지인 십지보살을 이상 경지로 말하는 거. 이건 다릅니다. 아무튼 구경각을 얻어서 이런 12지 불지에도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도달하는 터전이 뭐라고요? 일주요. 일주 때 이미 최고의 깨달음 얻었다. 왜? 일주나 12지 부처나 결국 그 얻은 지혜는 육바라밀에 대한 지혜예요.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면에서 보면. 자, 이와 같이 위대한 작용이 자유자재함은 깨달은 근본 보광명지 가운데 항상 그런 작용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보조스님이. 12지 부처 가면 죽이겠지? 나도 안 가봤지만. 그렇죠? 그런데 보조스님 말이 그래요.
내가 12지라는 건 아니지만 12지 붙여가면 죽이겠지. 그런데 놀라운 소식. 일주보살이 얻은 그 불성의 지혜랑 같아. 이거예요. 12지가 얻어봤자 같아. 능력치만 높아졌지 질적으로는 같은 지혜야. 그러니까 아니 일주보살이 참나 안에 들어앉은 존재예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성령이 강림해서 아예 딱 이제 떠나지 않는 자리예요. 자, 내가 성령을 다 소화 못하고 내 에고가 이 불성의 지혜를 다 소화는 못하지만 이제 에고의 소화력이 늘 뿐이지 성령은 그 성령이고 불성은 그 불성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일급만 돼도 여러분 잔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천국 갔네 막 하고 이렇게 막 사실 천국 간 건 아니지만 이미 천국 가도 이 지혜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가지 다른 거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천국 가고 극락정토 갈 실력은 안 될지라도 성불할 실력은 안 될지라도 이 지혜야 이거야. 죽이죠. 이게 뭘로 이걸 비유하면 와닿으실까요? 아무튼 뭔가 이제 여러분도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평등주의예요. 한국 부동산의 문제 그 전문가가 지적하는 거 들었는데 참 공감이 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외국 같으면 부자들의 부동산과 값과 평민들의 값이 전혀 다르게 굴러가야 맞는데 한국은 강남이 오르면 같이 올라요. 강남하고 평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별성을 쉽게 못 받아들여요. 왜 내가 강남처럼 못 사는데 이런 게 있죠. 특히 한국인한테 맞는 법문입니다. 일주보살만 돼서도 부처의 기분을 내시라. 뭐 부처 12지가 별거야 이런 거죠. 보조스님 12지 별거야 이거야 이불성이야. 아 뭐 내 차도 아무튼 벤츠야. 뭐 벤츠 중에 제일 싼 걸 샀더라도 내 차 벤츠야. 뭔가 이런 마음을 누리시라는 발심하시라고 방편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급만 되셔도 자부하셔야 돼요. 나 부처라고. 내가 뜻한 바에서 공부를 확 안 해서 그렇지 부처야. 이런. 아시겠죠? 나 부처야. 여러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조금 지금 내가 등한히 할 뿐 나 부처야. 한국인의 그 평등주의. 그 예전에 그 가문의 영광인가 영화에 내가 좀 그 집이 멀고 그래서 서울대를 안 갔지 이런 느낌. 내가 공부를 좀 좋아하지 않고 집이 멀어서 안 갔을 뿐이다 서울대를. 뭐 이런 있잖아요. 한국인들 왜 여기서는 발심을 안 하시나요? 여기서 좀 당당하게 해보세요. 괜히 부동산 그런 데 가서 기분 내지 마시고 부처야 이런 나도 부처야. 부처가 뭐 그거 알아차리는 자에게 참나 아니야? 나도 있어 이거죠. 나도 24시간 내 안에 참나 있어. 부처님도 24시간 있어. 내가 좀 공부를 덜해서 그렇지 나 부처야. 이런 마음 자부심 가지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들어보실래요? 항상 이미 우리는 부처의 지혜의 작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주도 지혜의 본체가 원만하니 원래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가진 불성이 모자란 건 아니죠. 불성의 지혜가 12지 부처보다 딸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혜의 본체는 이미 원만해서요. 시간 또한 옮기지 않으며 지혜 또한 다르지 않다. 뭐냐면 12지 부처랑 이미 내 부처는요. 시간을 옮기지 않고도 이미 똑같다는 거예요. 즉 공부를 더하면 12지 부처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불성도 이미 12지 부처랑 똑같은 불성이고 지혜도 똑같아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할 뿐이에요. 일주보살의 당당함. 아시겠죠? 당당하셔야 돼요. 해오의 당당함은 일주가 얻은 그 불성 나도 맛봤어 이거예요. 지금 뜻한 바 있어 안 만나고 있지만 나 만난 사람이야 이 자부심이고 일주의 자부심 나 그 사람이랑 살아. 대화는 잘 안 되지만 그분 우리 집에 계셔. 12지 부처도 그분 집에 그분밖에 안 계셔 똑같아. 나는 좀 대화가 안 되는 편이고 12지 부처는 대화가 잘 되는 편일 뿐이야. 이런 자부심. 당당해지세요. 오반하지 마시되 당당해지세요. 자존감은 갖추세요. 자만하지 마시고. 왜냐 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자만하지 마시고. 집집마다 다 있으니까요. 우리 집만 있는 줄 알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 습기가 문제죠. 이제 문제는 습기죠. 습기를 연마하고 다스려서 자비와 지혜 즉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이 점차 원만해져서
계급을 승진함이 없지 않으나 참 그 말하기 나름인 거죠. 레벨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지 않으나 네 습기가 닦여서 레벨이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처음 발심으로 이미 시간성이 없는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불지를 얻었어 이겁니다. 시간성이 없는 지혜의 문에 들어간 것이니 비록 구경각에 12지 부처자리에 가더라도 애초에 옮겨서 바뀐 건 없어. 다른 불성 내가 얻어서 부처되는 건 아니야. 자, 같은 말도 하기 나름입니다. 아, 레벨을 올려야 되긴 하는데 이미 부처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부분을 되게 빨리 얘기하고 소략하게 얘기하겠죠. 아, 레벨 올라가는 게 있긴 한데 넌 이미 부처야.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는 거.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요? 아, 너도 불성이 있긴 한데 레벨 올려야 돼. 자,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두 말을 다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레벨 올리려면 시간 오래 걸려. 이 말만 자꾸 하니까 보조 스님이 깨준 거예요. 아, 레벨 올릴 부분도 있어. 근데 넌 이미 부처야.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넌 부처야. 마치 이거는 왕의 보석으로 만든 도장 같아. 보물 도장과 같아서 보석 도장과 같아서 한번 도장을 찍으면 무늬가 똑같아. 지금 찍으나 시간 지난 데 찍으나 도장은 똑같지. 그러니까 너의 불성이나 부처의 불성이나 똑같아. 이렇게 단순한 얘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는요. 일주보살은 아실 거예요. 내 안에 나라는 현존, 참나가 있죠. 알아차리는 자리가 성성하죠. 12지 부처가 돼도 그 자리뿐입니다. 실제로. 다만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달라요. 에고를 통해 표현되는 지혜와 자비가 다를 뿐이지 불성은 그 불성이에요. 이거 진짜로 그래요. 지금 보조스님이 그냥 과장해서 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지 부처가도 몰라 하면 그 자리지 다른 자리겠어요? 저도 예전에 이거를 깨닫고는 혼자 신나더라고요. 뭐야 이거잖아. 그래서 내가 레벨이 낮건 높건 불성은 이 불성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 레벨을 자꾸 올려봐도 불성은 그 불성이더라고요. 제가 12지를 가봤다는 게 아니라 레벨을 올려보는데 그 불성은 그 불성이에요. 다만 내 혼이 바뀌어요. 지혜가 달라지고 자비가 달라지고 육바라밀 능력치가 달라지는 건 에고가 닦이는 거지 불성은 그 불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해오 단계에서 알아차림을 몇 초밖에 체험 안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성령이고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지금 잘 안 돼서 그렇지 내 영혼이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장 아무리 찍어도 똑같아. 일체 중생의 근본 다름에 맡겨서 여섯 가지 차별상이 생겨요. 총상, 별상 이겁니다. 총체적인 모습, 개별적인 모습, 그러니까 총론, 강론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따지는 여섯 가지 차별상인데요. 같은 모습, 다른 모습, 동상, 이상, 성상, 괴상, 이루어질 때의 모습, 무너질 때의 모습. 자, 이 여섯 가지 상을 가지고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어두운 자가 근본지가 오의를 갖추어 갈무리하고 있음에 묶여서 그런데 어두운 사람들이 우리의 불성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 지혜가 오의라는 건요. 자량이 가행, 수도의 구경이 그러니까 공부의 그 레벨이 있죠. 공부하는 그 레벨 총체적인 승급 승단의 모든 체계를 말해요. 승급 승단을 갖추고 있음을에 묶여가지고 아닙니다. 어두운 자가 참나 안에 그런 모든 승단 체계, 승급 체계가 참나 안에 다 갖춰져 있다는 것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점수의 수행을 허용하지 않고 그냥 이게 선불교에서 하는 잘못이에요. 선불교는요. 견성만 하면 이미 부처야라고 주장하죠. 이 얘기입니다. 견성만 하면 그 안에 모든 레벨의 체계가 다 들어있어. 레벨 따지지 마. 견성하면 끝이야. 이게 확철대오 논입니다. 일주보살의 확철대오에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선불교의 논의를 논파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만물에는 여섯 가지 형상이 있는데 어두운 자들이 참나 안에, 참나의 지혜 안에 모든 그 레벨의 수행체계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걸 알고는 점수, 점차 닦을 게 없다. 난 견성하면 끝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거는 총상만 아는 자다. 여섯 가지 형상을 다 모르고 총체적인 모습. 결국은 승급, 승단, 모든 십지체계,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또 십일지, 십이지의 모든 52위에 펼치면 52레벨이에요. 수행체계가 참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만
알고서는 절대 점수, 점차적 답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총체적 모습만 아는 잘못이요. 반대가 있겠죠. 반대는요. 만약 수행하고 이해하면서 승진해 나가는 레벨이 있다는 것에만 묶여가지고 시간도 움직이지 않고 지혜도 다르지 않음이 왕의 보석 도장처럼 한번 찍으면 똑같은, 언제 찍어도 똑같은 무늬가 나오듯이 레벨이 닦여도 참나는 똑같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자,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들은 전후의 차이가 없다는 가르침을 허용하지 않으니 이 사람은 별상만을 신봉하는 자이다. 아까 여섯 가지 형상 중을, 형상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진리에 대해서. 자, 이해되시죠? 보세요. 참나 안에만 들어앉아서 정해쌍수만 얻으면 끝난다고 믿는 파가 선불교입니다. 에고의 점차적 닦음은 인정하지 않아요. 에고는 계속 닦여가야 되는데 참나가 원래 완벽하다는 얘기만 하는 게 견성하면 바로 성불이라고 주장하는 선불교 견성지상주의자들. 이거는 이 사람들은 총상만 알고 별상을 모르고 별도의 상만 알아요. 에고가 육바라밀을 닦아 닦고 닦아서 업장을 다 지워야만 부처된다는 것만 알고 처음 깨달을 때 얻은 그 불성이 똑같은 불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별상만 알고 총상을 몰라요. 에고가 그렇게 52 레벨이건 5위의 레벨이건 끝없이 닦아가는 건 결국 하나의 불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성이 마치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각 레벨별로 불성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은 별상에 집착해 있는 거다. 자, 결론입니다. 양자의 모든 사사로운 견해, 다 치우쳐 있는 견해니까 그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원리와 지혜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옛날 얘기인데 지금 우리 얘기 같지 않으세요? 너무 선명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모른다 할 때 느껴지는 참나의 존재는 12지랑 똑같다는 걸 아세요. 총상에서는 우리도 이미 부처라는 걸 아세요. 선불교처럼 선불교 사람들이 견성하고 내가 부처야 그럴 때 여러분도 나는 더 닦아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나도 부처야 라고 하세요. 똑같이. 단, 그 사람들이 난 이미 완벽한 부처야 할 때 노, 그건 아니고 불성은 똑같은데 에고의 닦음은 달라요. 제가 늘 얘기하는 절대계 차원에서는 똑같은데 현상계의 닦음, 업장은 다르기 때문에 현상계 측면에서 난 아직 부처를 온전히 구현하지, 불성을 온전히 구현하는 부처는 못 돼요. 하지만 온전히 구현한 부처가 갖고 있는 불성을 난 이미 갖고 있어요. 내 안에 그 불성이 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부처예요. 총상 가지고. 별상으로는 나는 아직 일주보살밖에 안 돼요. 이 두 개를 이거를 못 받아들여서 지금 난립니다. 견성이냐 성불이냐 가지고 싸워요. 견성은 했는데 성불은 안 됐다라고 믿으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너 그럼 넌 부처가 아니라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성했을 때 이미 성불은 이루어졌어. 개나리 하나 폈어. 꽃밭은 아니야. 봄은 왔는데 완연한 봄은 아니야. 이 정도 느낌으로 난 이미 부처야. 천국 왔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 천국 온 거예요. 내 영혼에 지금 성령이 하나님이 와서 사시는데 천국이죠. 천국인데 에고가 지금 천국 생활에 적응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덜 천국이에요. 에고가 적응까지 하면 완연한 천국이 와요. 그래서 개나리 하나 폈지만 완연한 봄은 아닌 상태일 뿐이지 봄은 봄입니다. 성불은 성불이에요. 성불인데 성불해야 되는 상태. 천국인데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상태. 그 오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닦되 닦음이 없는 닦음을 닦아야 돼요. 닦되 에고가 생으로 닦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에고가 열심히 닦는데 사실은 완전한 불성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닦는데 닦음이 없어요. 열심히 에고는 닦는데 참나는 원래 갖춘 덕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에 닦되 닦음이 없는 닦음을 닦아야 되고 천국인데 천국이 와야 되고 부처가 됐는데 또 부처가 돼야 되는 이런 상태가 일주보살 이후의 삶입니다. 그럼 이미 천국 오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보살 공동체나 성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중진이죠. 이런 양반들이 많이 계셔요. 레벨이 낮을 땐 중진이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일지와 이제 그 초보자들 사이에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지로, 자기들도 일지로 나아가면서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일주로 끌어주면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가 이 정토와 천국을 만드는
지구의 센터가 됩니다. 북극성의 지구 지부가 돼요. 예, 보살들의 공동, 우주적인 보살 공동체의 지구 지부가 되고, 예, 지구 지부만이 아니라 각 동네별로 지부가 생기고 해서 정토가 되는 거지, 법당 많이 만든다고, 교회 많이 만든다고 안 돼요. 안의 내용이 이거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교당만 크면 뭐합니까? 안에가 텅 비어있는데, 지금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없고, 불성 안에 사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보살 공동체고 성도 공동체예요. 예,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일주보살 강의하는 게 아주 실질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겁니다. 이 땅에 정토 만들고 천국 만드는 아주 기초 작업이에요. 지금 이 정도를 확보하시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으로 이 땅에 그 진리의 세계, 우리 민족이 꿈꿔왔던 홍익인간 이화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선봉장들이 되실 거다. 진정한 성경에 나온 추수꾼, 진짜로 이 인류를 그 결실 맺게 할 위대한 그런 사도들의 역할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성령이 안에 사시면 돼요. 내가 잘났고 못났고. 왜 내가 잘나고 못나고에 신경 너무 쓰세요. 내 안에 하느님 사시는데, 내 안에 부처가 사는데 뭐 그렇게 쫄 게 있어요. 못났, 오히려 당당해지셔야 돼요. 나 내 애고 못난 거 알지? 딱 봐도 알지 못났지? 내 안에 부처 살아. 장난 아니지? 이 정도 되셔야 돼. 장난 아니지? 나 진짜 원하면 육바람을 해버릴 수도 있어. 확 해버릴까 보다. 이런 마음. 뭐 부처 사니까. 하나님이 사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상태로 살아가셔야 인류는 답이 나오고 살만해요. 이 정도가 안 되니까 인류가 힘든 거예요, 지금. 답이 안 보이고.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얘기를 했네요.